지난달 29일 자동차 도로 졸음쉼터 내 차량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당초 해당 사건은 잠들면 돌로 찍기 벌칙 때문에 서로 돌로 때리는 행위를 반복하다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사건의 의문을 품은 경찰은 집요하게 수사했고 진짜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28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31살 C씨를 살인 및 중강금 치상 혐의로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피의자들을 수년 전 민사 상담 문제로 인해 알게 됐는데요. 이때부터 변호사 비용 등 각종 허위 채무를 만들어 금품을 가로채며 지냈다고 합니다. 지난 6월쯤부터는 피의자들을 정신적 지배하에 완전히 두게 됐고 자동차에서 줄곧 생활하도록 강요했는데요. 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야구방망이, 철근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고 서로 폭행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지시를 따라야 했던 두 피해자는 차량에서 서로를 돌로 찍었고 A씨는 사망, B씨는 허벅지 배열증 등의 상해에 이르렀는데요. 최초 사건 조사 당시 B씨는 채무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와 약 3일 전부터 차에서 함께 생활하며 상호 폭행하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진술에 의문을 품고 여러 증거를 따로 수집한 뒤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피의자 C씨의 범행을 밝혀내 체포 후 구속했습니다. 여수경찰은 또 다른 피의자가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